최근 이제 기후 그좀더 이제 자세하게 그 지구의 기후 변화를 온도 변화를 기온 변화를 그린 그래프를 찾았는데요. 여기 최근 한만년 정도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최근 만년 정도에 해당하는 기간이고 어느 정도 그 기온이 안정됐었어요. 그리고 그 전에는 더 추웠고요. 근데 여기 만 년, 2만 년에서 쭉 거슬러 가니까 200만 년 정도로 이제 거슬러 가니까 지금 온도랑 이제 비슷하던 시기가 있고 그 전에 훨씬 높았습니다. 그리고 어떤 그 온도의 그 뭐라 그러죠? 등락이 계속됐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내용하고 다르지 않고요. 아까 보셨던 대략 지구 입장에서 보자면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고온에 또뭐 공룡들이 뛰어놀기도 하고 하던 그런 시기가 지속됐었고 인간은 이제 나중에 한 지금 뭐 학자들마다 설이 다르지만 뭐 400만 년 전부터라는 얘기도 있고 그런데요. 인간이 활동하던 시기에 대략적인 온도보다는 훨씬 이제 온도가 높았던 시기도 있었고, 아마 이 지구, 현재 기온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이렇게 올라간다 하더라도, 인간은 사라질지 몰라도, 이때처럼 이제 다른 생물들이 지구를 이렇게 배회할 거다. 그런 전망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시 준비했던 슬라이드로 돌아가겠습니다. 아까 좀 전에 울리히 백이라는 학자의 위험 사회라는 진단 그리고 이제 그에 어떻게 우리가 대응해야 될까 그걸 좀 잠깐 봤는데요. 저는 뭐모 정치인이 그런 얘기 한 적도 있는데 외계 항상 그 영화를 보거나 하면 이제 외계인이 지구에 들이닥치면 인간이 똘똘 뭉치는 그런 경향을 보이는 것 같아요. 화면에 보시는 장면 한 장면은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한국에 소개된 영화고요. 원 제목은 어라이벌입니다. 어라이벌. 그리고 이 SF 영화는 미국의 이제 중국계 작가 테드 창 이라는 사람이 만든 내 인생의 이야기, Story of Your Life라는 이제 단편을 이제 각색해서 만들었는데 나름 연출을 잘했습니다. 영화 속에서는 이런 그 다리가 여러 개 달린 그런 생물체가 그러니까 생물체라기보다 하여튼 외계인이죠. 외계인이 지구에 도달해서 뭔가 지구인이 똘똘 뭉쳐서 공격적인 외계인은 아닙니다. 근데 똘똘 뭉쳐서 이 문제를 이 외계인의 도착이라는 어라이벌 그 문제를 이제 풀어야 되는 그 상황이 그려지고 있는데요. 영화 안 보신 분은 한 번쯤 보시면 되게 이게 영감을 많이 주는 그런 영화니까요. 꼭 보시도록 권하고 싶고요. 이런 상황 비슷한 게 아닌가 싶어요. 코로나19라는 어떤 위기가 우리한테 찾아왔는데, 그 위기는, 코로나19라는 위기는, 재앙이고 위기이지만 그것을 기회로 삼아서, 아니, 기회로 전환시켜서, 우리가, 삼중의 위기를 깨닫고, 함께 느끼고, 그걸 풀어갈 수 있는 어떤 전환점 이런 걸로 만들고 또 나아가서 인류가 함께 추구할 어떤 새로운 가치, 새로운 목표 이런 것들을 발명해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어찌 보자면 코로나19라는 아주 치명적인 이 바이러스가 바이러스 질병이 우리한테 오지 않았다면 미처 깨닫지 못했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한 가지 재미있는 거는 저도 공부하면서 좀 봤는데 인류가 개체 수가 그렇게 많지 않았다고 그래요. 그 초기에 그래도 어느 정도 진화한 인류가 좀 현생 인류의 직계 조상입니다. 1200명까지 그 개체 수가 감소했다고 그래요. 사실 1200명이면 굉장히 얼마 안 되죠. 겨우 살아남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추정컨대 여러 증거들도 이제 그걸 보여주고 있지만 이 1200명 정도였던 그 인류의 조상이 결국은 똘똘 뭉쳐서 다시 말하면 협력과 연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위기를 극복했던 게 아닌가, 그 혹한을 극복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우리가 해볼 수 있습니다. 뭐 달리 도리가 없었죠. 그리고 이 부분하고 관련해서는 사실 요즘 관심이 많아서 계속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인간에게 이 협력과 연대는 거의 본능에 가까워요. 이 인류학자나 인간의 뼈를 가지고 인간을 탐구하려고 하는 고생물학자, 이 사람들 연구를 보면 인간이 인간으로서 하나의 종으로서 성공하기까지 가장 중요한 뭐랄까 배경 또는 요인으로서 인간 상호 협력 이게 이제 엄청 낮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뇌의 발전은 협력과 연대를 강화시키는 거였다. 그래서 이제 혹어뭐 몇몇 이제 인류학자나 이 생물학자들이 얘기하는 것 같이 인간에게 폭력성 이런 것들이 근본적이었다라는 건어 이렇게 잘못된 이론이라는 겁니다. 저는 협력과 연대의 바탕이 어떤 힘이 계속 목이 좀 약한 편이라서요. 협력과 연대라는 게 인간에게 그 당시 인류의 조상의 내재한 어떤 특성이 아니었다면 다시 말하면 그 조상들에게 1200명 남았던 그 조상들에게 뭔가 유전자에 새겨진 그런 특징이 아니었다면 이 시절을 극복하지 못하지 않았을까 한편으로 그렇게 생각하고요.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 모두는 현존하는 75억 인구는 바로 저 1200명의 후손이다. 이걸 자랑스럽게 생각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즉 우리 조상에게 숨어있던 유전적으로 내장되어 있던 협력과 연대의 능력을 지금 뭐 우리가 전쟁도 하고 서로 티격태격하고 많은 갈등을 겪고 있지만 그거를 우리들도 75억의 현존하는 인간들도 공유하고 있다,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야만 하겠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좀 잘 연구가 됐으면 좋겠어요. 더 저도 이제 좀더 연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두 번째 주제로 바로 이동할 텐데요. 바로 이제 K-방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국의 방역 상황입니다. 제가 여기에 열거한 한세 가지 정도 되는 사례는 외국 언론인들의 눈으로 본 한국의 방역의 성공 또는 성과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이제 계속할 필요가 없어진 게 이미 이제 이 얘기들이 상식이 돼서 다 한국이 방역에 성공하고 뭐 이런 거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시 뭐 되풀이해서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것이 갖고 있는 어떤 의미 이런 걸좀더 이제 우리가 새겨봐야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서구인들이 이 코로나19 초기 국면에서 한국을 굉장히 칭찬한 데에 비해서
한국인들 스스로는, 특히 한국의 지식인들은, 우리 자신을 굉장히 낮게 평가했다는 거. 인권을 침해하고, 뭐, 프라이버시를,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고, 개인정보를 다, 뭐, 동선, 그 추적 과정에서 공개하고, 이런 일들을 했다고 굉장히 비난이 많았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그 당시에 제가 느꼈던 놀라움은 왜 우리는 우리 자신을 그렇게 저평가하고 또 뜻밖에도 서양인들은 그것도 이제 서양의 우리가 선진국으로 이렇게 추앙했던 그 나라 사람들 영국, 프랑스 이런 나라들이요. 왜 우리를 그렇게 극찬할까? 이게 전 굉장히 큰 의문이었고요. 그 의문이 사실은 제가 뉴노멜의 철학 그리고 그 후에 이제 후속 작업들을 해나가는 원동력이기도 했습니다.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 자, 이 프랑스 그 특파원 제레미 앙드레는 이렇게 썼죠. 저 격리 조치를 따르고 전반적인 이동 금지를 준수하는 것, 우리 이제 지금 4단계 방역 어쩌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이 비극적인 현재 상황에서 단지 시민 정신의 실현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시민 정신이 우리는 한국인입니다. 한국인이 시민 정신이 투철해서 정부가 요청하는 몇몇 지침을 따르는 거지. 이게 우리가 노예라서 뭐 우리 사회가 독재 사회라서 우리 뭐 근성이 수동적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이제 평가인 겁니다. 이게 작년 2월 3월 경에 이제 나왔던 보도고요. 프랑스의 또 다른 뭐라죠? 양대 일간지의 하나인 르 휘가로의 이번에 도쿄 특파원 레지스 아르노는 오히려 서구인들이 동양인들을 얕봤고 그 결과 자신들이 결국 자유를 더 억압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게 되었다. 결국은 여기 이제 나와 있듯이 뭐 한국이 사생활 침해 어쩌고 했는데 프랑스 보건당국이 결국 전 국민 이동 제한령. 한국은 이런 상황이 있었던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코로나 기간 내내. 전 국민이 집 밖에 못 나간. 이집 밖에 못 나간다 그러면 나이 젊은 분들은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연배가 좀 되신 분들, 제 연배나 저보다 조금 비슷한 그죠? 한 40대 후반, 50대 초반 그 이상은 다알 거예요. 바로 통행금지. 통행금지 조치가 있었고요. 그게 제가 대학 다닐 때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2시가 되면 거리에 아무도 다니지 못하게 했었죠. 끔찍했죠. 왜냐하면 술 마시다가 집에 갈 수도 없고. 네. 그래서 이제 그때 유행했던 게 술친문을 잠궈 놓고 그 안에서 계속 마시는. 밤샌 다음에 새벽에 집에 가거나, 뭐 이런 게 이제 그 당시 일상이었습니다. 그 전에는 더 심했고요. 자, 여기서 얘기되는 전 국민 이동 제한령 또는 우리가 말로만 듣는 락다운. 이게 바로 그 상황인 겁니다. 유럽과 이 북미의 대부분의 나라들은 바로 이 통행금지를 한 거예요. 근데 그 통행금지 시간도 어떤 경우에는 매일, 종일. 의료품, 식료품, 이런 것들을 사러 나가는 뭐 가족대표 한 명만 남겨놓고, 모두가 집에 있어야 돼. 그런 수준까지 갔던 겁니다. 결국, 자기들이 초기에 이제 우리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사생활 침해 어쩌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실질적으로 자기들은 그보다 몇십 배, 몇백 배 심한 봉쇄 조치를 취했다. 그래서 결국 자기들이 이제 이 특파원이 얘기하는 거, 자기들이 스스로 좀 자유가 뭔지 더 생각했더라면 교훈을 코로나 바이러스가 교훈을 우리에게 준 계기가 되었을 텐데.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대니얼 튜더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특파원. 지금은 이제 이 뭐라 그러죠? 이 작가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요. 한국에 대해서 서양과 달리
성숙한 사회라고 평가를 하면서 위기 속에서도 민주적이면서 동시에 단결력을 발휘한 그런 사회였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런 이제 제가 세 가지만 예를 들었고 그 후에는 뭐 이게 거의 모든 그 서양 언론의 기본값이 되었죠. 그래서 요번에 그 G7 플러스 알파 이제 그 한국 대통령이 방문을 한 후에 그 오스트리아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 국빈 이제 대접을 받으면서 거의 뭐 유례 없는 대접이었다고 아마 그때 보도된 거 보도 자세히도 안 됐지만 기억하실 텐데 그런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가장 그 바탕에 있는 게 뭐냐? 이제 여러 가지지만 결국 코로나19 방역하고 관련된 한국 사회, 한국 이런 나라의 어떤 국격, 민주주의와 과학의 결합 이런 것들을 다들 언급을 했습니다. 바이든이 그 바이든이 아니라 존슨 그 영국 총리가 이제 의장국이었으니까 가장 극진히 대우하는 그 위치에 이제 대통령이 착석하게 하고 하는 등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이 초기에 방역 상황에서 이 몇몇 언론인들이 했던 그런 평가의 그냥 끝장판이다 그렇게 이해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 그 국민들의 승리라고 할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에 대한 평가 예우였다. 그래서 이제 이런 그 차이 저는 이런 현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제 우리 강의의 4강, 5강쯤에서 이야기 드릴 그 내용을 미리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모든 철학은 당대의 자연과학 또 이제 여기에는 당대의 현실, 현안 이걸 같이 집어넣어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옛날에 2017년에 썼던 책의 한 구절인데요. 그때는 인공지능 다루기 때문에 과학을 얘기했지만 실제로 코로나19라든지 기후위기라든지 우리가 맞닥뜨리는 그 현실 이게 이제 철학과 학문의 출발점인 것 같아요. 그 현실과 사실을 잘 이해하고 그 이상을 우리가 얘기하려는 노력 그 속에서 이제 새로운 학문이 나오고 새로운 이제 뭐랄까 학문의 어떤 발전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진다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는 이 인문학, 사회과학 이런 것들을 보면 사회과학은 통계도 쓰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텍스트에서 시작해서 텍스트에서 끝나는 즉 어떤 문헌 또는 책,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서 끝나는 그런 경향을 말하는 우리는 이제 한국 사람들입니다. 한국의 학자들은 그런 경향을 강하게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인문학이나 뭐 철학 이런 것들이 사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때 사실은 자연과학적 사실, 기후적인 사실, 정치적인 사실 다 포함할 수 있습니다. 가령 칸트 이런 철학자는 프랑스 혁명이라는 정치적인 사실에서 출발해서 자신의 정치 철학을 구성하고 그랬습니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다 그래요. 스피노자, 우리가 뭐 안경을 깎는 그런 철학자라고 알고 있지만, 스피노자는 당시에 네덜란드 공화국이라는 정치적인 조건에서 왕당파 세력과 그다음에 공화주의 세력 사이에 일종의 뺏고 뺏기는 권력 투쟁, 이걸 몸소 겪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면서 공화파, 즉, 우리식으로는 민주공화국이죠. 이 민주공화국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이냐. 사람들은 왜, 자꾸 민주공화국이 자기한테 좋은 건데도 노예처럼 살려고 하느냐. 이런 문제를 이제 계속 탐구했습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이 겪었던 이제 그런 종류의 일들, 자연과학, 그 다음에 기후, 그 다음에 정치, 이런 것들이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데, 한국은 정작 남의 책 읽고 그에 대한
이야기하는 걸로 끝나는 그런 인문학이 진행되고 있다. 이런 건 이제 나중에도 한번더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한국에서 그 우리 자신에 대한 어떤 저평가를 내리는 거에 반대되게 선진국들이 한국을 매우 높게 평가하는 이런 현실, 바로 이제 이 괴리가 학문에서도 이제 똑같이 나타났다. 그리고 이걸 극복해야 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실제로 한국은 코로나19가 아니었다면 여전히 헬 조선으로 기억될 그런 나라였을지도 몰라요. 우리의 어떤 언론 환경, 또 우리의 나름 비판적이라고 얘기되는 지식인들이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현실을 보면 그래요. 헬 조선. 기억나실 겁니다. 지금은 헬 조선 얘기 거의 안 나오죠. 왜냐면 워낙 성공적으로 방역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자, 이제 그런 차이들이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걸 계기로 짚고 가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은 우리만 인정하지 않았지. 하지만 다행히 코로나19 덕분에 우리 스스로도 알게 되었던, 깨닫게 되었던 그런 상황인데요. 지표로 보면 한국은 이미 엄청난 선진국에 진입해 있습니다. 숫자들이 입증을 해요. 그래서 한국이 지금 세계 강대국 순위, 파워 랭킹, 이거 뒤에 이제 한번 더 자세히 보여드릴 텐데요. 종합 점수입니다. 종합 점수, 강대국 순위를 매겼더니 9위, 2020년 초에. 올해 건 아직 제가 확인은 못했어요. 대략 비슷할 겁니다. 더 나아지면 나아졌지, 작년보다. 못해 갈건 없었으니까요. 그 다음에 제조업은 5위 정도 돼요. 그러니까 세계 그 물건 만드는 거 5위급. 더 이렇게 미국, 독일을 다음이다 그런 얘기까지 이제 나오기도 합니다. 한국이 이탈리아 같은, 이탈리아는 기억하실지 모르고 우리는 이탈리아 하면 축구로 이제 알고 있지만 이탈리아는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 둘다 일으킨 나라고요. 과거에 로마 제국, 유럽 전체를 정복했던 그런 나라예요. 엄청 센 나라예요. 근데 이탈리아를 제친 건 이제 기정사실화되어 있습니다. 이탈리아가 인구도 더 많고 영토도 더 넓고 그런 나라인데도 되게 만만치 않은 나라예요. 그리고 세계 군사력 며칠 전에 이제 발표된 걸 봤는데 한국이 세계 6위예요. 6위 군사력. 미국, 중국, 인도, 러시아, 일본 다음이 한국입니다. 그게 뭐냐면 한국이 어지간한 나라랑 싸워서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거죠. 다 이길 수 있다. 그리고 그 밖에 이제 최근 그 무기 관련해서 엄청난 기술들이 계속 발표되죠. 장거리 미사일, 그러니까 그 뭐죠? 대륙간 탄도 미사일 급급, 그 다음에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미사일 이런 거 엊그저께 공개됐죠. 이런 식으로 이제 군사력은 기술의 총화인데 이미 거기에 와 있습니다. 세계 교역량, 그 다음에 GDP. GDP는 뭐, 그때그때 좀, 산정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바뀌긴 하는데, 하여튼 10위 안쪽으로 이제 확실하게 와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는 어떻게 보면, 좀 경제, 군사, 뭐 좀, 그것만 잘해서 되겠냐 싶은 부분인데요. 더 중요한 건 소프트 파워입니다. 소프트 파워에서는 더 높아요. 점수가 2위. 뒤에 이제 보여드리겠지만 영국에서 이런 그 소프트 파워를 주로 측정하는 그 저널이 있는데 그게 모노클이라는 두 달에 한 번씩 나오는 저널입니다. 여기서 이 소프트 파워 조사를 해요. 이 소프트 파워는 이 조사 연도를 보시면 조사 연도가 출간 시기를 보시면 2021년, 즉 올해 1월 달, 작년 12월 달, 그러니까 두 달에 한번 나온다고 그러십니까? 작년 12월, 올해 1월 합본호인 거죠. 거기에서 측정한 결과입니다. 내년에
발표되겠죠. 이제 올해 2021년 12월과 2022년 1월 거기에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그때 한번 어떨지 우리가 확인하는 거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이 소프트 파워라는 개념은 대략 한 2005년인가요? 미국의 사회학자가 제안한 개념인데 매력이라든지 설득력 이런 이제 하드 파워가 아닌 다른 어떤 힘을 가리키는 말로 이제 사용됐던 말이에요. 그러니까 위에 슬라이드에 문화 예술 그다음에 이 당역이나 민주주의 그다음에 어떤 브랜드 이런 것들이 이제 종합돼서 그 조사되는 그런 평가거든요. 근데 바로 그 소프트 파워에서 2위를 했다는 게 저는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드 파워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늘 진짜 이렇게 무식하게 힘만 세가지고 뭐 이런 상황이죠. 근데 소프트 파워는 거기에 매력이 있어요. 다른 문제라는 거죠. 그리고 사실은 소프트 파워를 우리가 지금 되게 이 코로나19 때문에 진짜 고생하면서 겨우겨우 살아가고 있는데, 한국에 어제, 그제죠? 그 BTS가 그 버터 올해 10주 2위 차지하고 하는 이런 종류의 상황. 그러니까 버터라는 곡이 또 웃기죠. 중간에 자기 곡으로 1위에서 밀려났다가 다시 올라갔다가 또 밀려났다 올라갔다 이거를 되풀이하는 이런 상황. 이렇게 10위 이상 차지한 게 빌보드 역사에서 40개밖에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곡이. 그러니까 비틀즈 급인 거죠. 그리고 이제 이 BTS가 갖고 있는 힘은 사실 그 단순한 뭐 과거에는 되게 무시했죠. 근데 그런 보이밴드로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함께하고 있는 아미, 그 팬클럽. 그 팬클럽이 그 갖고 있는 어떤 문화적이고 민주적인 힘. 중국에서는 그 팬클럽 그 웨이보 계정을 소셜미디어 계정이죠. 삭제하고 막 이런 그 삭제가 아니라 저기 징계를 먹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데 그 팬클럽이 홍콩처럼 홍콩 민주주의처럼 그렇게 어떤 짓을 할지 모른다는 그 공포감하고 관련된 그러니까 이 BTS는 민주주의랑 결합되어 있고요. 한국의 그런 이 시민의식 이런 거하고 결합돼 있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사도 미래지향적이고 그런 요소들이 전 세계에 지금 어필한다는 거죠. 자, 뭐그 봉준호 그 기생충 같은 오스카 사관왕 뭐 이런 그 끝난 줄 알았더니 뭐또 올해 윤여정 배우가 또 수상하고 이런 일들이 계속 이제 되풀이되는 겁니다. 한 건으로 끝나면 그 경우에는 그한건 자체의 힘이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이게 계속 뭔가가 반복되면 어떤 그 K 브랜드를 가지고 어떤 문화적인 영역 특히 이 어려우니까요. 거기서 뭔 일이 계속 비슷한 일들이 벌어지면 웹툰, 뭐 드라마, 넷플릭스 쪽, 다른 영화 할거 없이 철학만 빼곤 거의 다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이제 이 온갖 영역에서 뭔가를 그 성과를 낸다는 게 그게 이제 소프트 파워의 그 배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 동남아시아 국가들 경우에는 훨씬 더 매력적인 게 한국이 2차 대전에서 지금 선진국 중엔 유일하게 그 제국주의 안한 나라잖아요. 식민지 국가였어요. 거기에다가, 6.25 전쟁으로 완전 잿더미가 됐었죠. 그 나라가 지금 이 위치까지 왔다. 경제적으로도 성장했고, 문화적으로도,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도 이제 성장한 이런 나라가 되었다라는 건 엄청난 롤 모델인 거죠. 바로 이제 이런 힘들이 복합된 게 현재 한국의 위상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잘 사실 깨닫지 못했던 그런 위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코로나19는 이제 마치 이전 세계가 한번 국격을 다 놓고 그 국가의 힘,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이거 다 놓고 버린 일종의 올림픽 경기 비슷한 그런 메달 경쟁.
그걸 한번 치렀던 것 같고, 이제 그걸, 우리가 지금, 이제는 뭐, 그 안팎에서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왔다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파워랭킹, 이건 다 합친 겁니다. 종합적으로. 미국, 러시아, 중국, 독일, 영국, 프랑스, 일본, 이스라엘, 한국, 사우디. 이 순서예요. 발표된 게. 보세요. 대부분 다 제국주의 했던 나라들이고, 이스라엘은 지금도 팔레스타인 탄압하는 그런 나라죠. 아마 이스라엘이 이 정도 평가받은 건, 설문 그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많아서 일 거라고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이 나라 사이즈도 되게 조그맣고요. 별 힘이 없어요, 사실. 자, 하여튼 이런 종합적인 그 하드 파워, 소프트 파워 합쳐서 이런 게 이제 한국의 현재 위상이다. 저는 이게 아까 말씀드린 한국의 현실, 사실인문학, 사실인 것 같아요. 우리가 잘 몰랐던 게그 코로나 덕분에 이제 확인된 거, 이게 이제 불행 중 다행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고 꼭 지적해도, 이런 얘기를 제가 이제 두 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런 이야기를 계속 강조하면 저 국뽕 아니냐, 국수주의 아니냐, 우리가 그냥 뭐 잘났다는 거, 뭐 무슨 그래 이렇게 이제 비아냥거리거나 하는 경우가 많은데 저는 그렇게 보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이미 선진국인데 거기에 맞는 품격을 이제 갖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잘 못하는 부분들은 우리의 격에 맞게 좀 올리고 최저임금 이게 뭡니까? 만 원도 안 되는 이런 싸구려 나라. 선진국의 격에 안 맞는 거죠. 그럼 다른 선진국의 수준 정도까지는 그래도 우리가 갖춰줘야 하고 우리 뭐 차별금지법 이런 것도 없고요. 차별한다는 얘기죠. 차별하자는 얘기고. 뭐 그런 아주 선진국의 품격에 어울리지 않는 그런 부문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죠. 매일같이 그 현장에서 사망하는 노동자들 뭐 말할 것도 없죠. 뭐 온갖 종류의 폭력 군대 지금 계속 DP라는 영화로 또 확인되고 있는데 그동안 있었던 그런 잘못들 이런 것들을 이제 부문마다 이게 어차피 성장의 속도는 다르기 때문에 우리가 잘하고 있는 수준으로 다 끌어올리자. 이게 이제 한국이 선진국이다라는 말의 진짜 의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처럼 자살 많이 하고 불평등 지수 굉장히 높고 이 양성 격차 심하고 등등 이런 것들은 선진국. 그러니까 저는 거꾸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아직 그갈 길이 멀었다. 선진국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현재의 그런 어떤 사회 경제적인 부조리함 이런 것들을 그냥 계속 가져가자. 우린 아직 선진국이 아니니까 그런 건안 해도 돼. 이런 식의 주장을 하는 것처럼 역으로 생각이 들기까지 합니다. 개인적인 얘기들을 조금 보탰지만 한국이 선진국이란 말의 진짜 뜻은 갖출 걸다 갖추자. 그래야 이게 진짜 선진국으로 완성되는 거다. 그 얘기를 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가 방역 과정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선진국들이 얼마나 후졌는지 그걸 낱낱이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럽이라든지 북미, 심지어 일본 이런 나라들. 그리고 한국의 특징 중에 하나로 한국을 좀 낮춰보는 그런 어떤 에피소드로 외국인이 한국에 오면 제일 먼저 배우는 한국어가 빨리빨리다. 그런 얘기 유행했었는데, 사실은 그 빨리빨리라는 한국인의 기질, 그게 뭐 좋은, 그냥 그 자체로 좋지만도 나쁘지만도 않다고 봐요. 옛날엔 되게 부정적으로 봤는데, 빨리빨리와 다이나믹콜이, 다이나믹하다는 게 사실은 같은 에너지가 아니었느냐. 이런 것도 우리가 좀 확인하고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갈아넣는다. 이런 문화는 바뀌어야겠지만, 그래서 적절한 어떤
대우와 보상 이런 것들이 뒤따라야겠지만 뭔가를 빨리빨리 해치우는 그 어떤 경향 이건 좋은 쪽으로 우리가 충분히 가져가자.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한국이 지금 선진국이 되었고 우리가 후진면이 있지만 과거 우리가 선진국으로 존중하던 나라들도 역시 후졌다는 걸 확인하게 되면 이제는 좀 태도를 바꿔야 한다. 특히 우리가 후진국일 때, 특히 알메 수준에서 후진국일 때는 빨리 따라잡기, 패스트 팔로우. 이게 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유학을 다녀왔습니다. 가서 걔네의 최신 선진, 지식과 뭐 노하우, 제도를 갖고 와서 우리가 이곳에 전파하자. 근데 이제는 따라갈 어떤 더 잘난 뭐가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제일 먼저 하는 겁니다. 처음 가는 길이고요. 그걸 저는 우리가 코로나19 대응 매뉴얼을 제일 먼저 만들어서 외국에 한글로 영어로 소개한 그 사례가 되게 상징적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가 매뉴얼을 만들어서 외국에 준 경우가 경험이 없었죠. 다 맨날 선진국 사례 가져오지 않으면 이거 허가도 안 내줄 거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우리의 기본값이었죠. 근데 이제 선진국 사례가 없는 영역들이 막 등장하는 겁니다. 이 코로나19 대응 매뉴얼도 그러했고, BTS나 봉준호가 걸어가는 길도 그러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학문 영역만이 뒤처져 있는 것 같아요. 특히 이런 인문, 사회, 과학 쪽. 그러니까 자연과학이나 공학은 그래도 이게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학자들 일 많이 했죠. 지금 바이오도 잘하고, 뭐, 배터리, 반도체, 자동차, 이런 거에서 이제 어떤 성과를 보여주니까, 가시적인 뭐가 있으니까, 거기서는 이미 선진국을 따라잡은 지점들을 너무나 냉철하게 알고 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소재 부품, 뭐, 이런 거 제공하지 않겠다고 해서 화들짝 놀랬던 사람들은 결국은 공학자들도 아니고, 과거의 어떤, 우리의 타성, 여기에 젖어있던 경제인들과 이 말빨만 센, 하지만 현실은 모르는 인문사회학 하는 논자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1년이 지나고 결국 거의 대부분의 영역을 우리 걸로 갈아치거나 다른 방식으로 대처해서, 별 문제가 없죠. 괜히 시비 걸었던 아베만 이상하게도. 이런 종류의 상황들이 지금 우리가 초유로 겪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우리가 제일 앞에 나가 있다고 한다면, 새로운 실험을 해야 되고, 없던, 시행착오를 겪어야만 하고, 우리가 뭔가를 세계 최초로 만들어내야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의 현실이고, 여기에 맞는 어떤 학문, 특히 이제 인문사회 영역에서의 어떤 뒷받침, 이게 있어야 한다. 저는 우리가 새로운 학문을 이제 제안하고 또 새로운 교육 과정, 방식, 그다음에 과목 이런 것들을 제안하고 할수 있는 게 우리의 현실에 대한 깨달음에서 비롯됐다. 저는 이제 그런 시도를 먼저 남들보다 먼저 하고 싶다. 그런 취지로 이제 현재 이 책부터 시작해서 관련된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제가 책을 낸게 4년 전인데 그 4년 전에 낸 책이 지금 봐도, 그다지 뭐, 이렇게 후속 뭔가 작업, 이걸 찾기가 쉽지가 않아요. 외국, 포함해서도. 이런 규모의 어떤, 단일, 학자가 단일, 어떤 단행본을 다 이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만든 책들이 대부분이고요. 게다가 지역적이고. 하여튼, 그뭐 제가 재평가하는 게 이상하니까, 이제 요 정도 말씀드리고 하여튼 그런 작업들을 뭘까 치고 나가는 형태로 우리가 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마지막으로 뭐 드렸던 말씀인데 국내에서 왜 논란이 됐느냐 이 선례 없는 그 사건 그전 세계가 동시에 처음 겪는 상황이었는데 서양에서 우리에게 매뉴얼을 안준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에 우리가 서양에서 뭔가 알려주면 그거 갖고 이제 저는 이걸 사대주의나 노예 근성으로 부르는데, 그걸 이제 따라하면 됐는데,
걔네들이 안 주니까 이제 헷갈린 거다. 우리가 남들한테 주는 그런 희한한 상황을 우리가 겪어본 일이 없기 때문에 한국의 지식인들, 그다음에 뭐 이렇게 언론, 여론 이런 걸 선도하는 사람들이 헷갈려해서 이 혼란이 있었고, 뭐 의도적인 개입 부분은 제가 그 정치적인 개입 이런 부분은 뭐 크게 지적하지 않더라도 실제로 학자들 지식인들이 생각해보지 못한 사건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불쑥 몸은 컸는데 인식 수준은 아직 과거에 머물러 있는 20년쯤 전 또는 그 전으로 이런 게 이제 문제고, 따라서 인식 수준을 우리의 이 몸에 맞게 격상시키고 거기 이제 어떤 품격을 갖추는 것까지 함께 가야 한다 생각이 되고, 부문별 격차가 있더라도, 마지막으로, 막 생각에는, 이번 올림픽 겪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 드셨겠지만, 전두 가지가 되게 컸는데요. 하나는, 일본이 진짜 망했구나. 이걸 이제 너무 확인하게 됐고, 특히 이 진행 과정을 비롯해서 개막식, 폐막식, 그게 한편에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인들이 올림픽을 시청하는, 그리고 평가하는 태도가 전하고 완전 달라요. 지금은 출전만 해도 잘했고, 뭐, 메달은 아무거나 따도 잘했고, 이런, 여유? 이게 느껴져서 굉장히 우리가 달라졌구나를 제가 좀 확인한 계기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옛날에 선진국이 뭐 금메달만 뭐 어쩌고, 우리는 그렇게 매달렸는데 그 선진국 출전한 사람들은 메달 색깔 가리지 않고 출전의 의의를 둔다. 이런 얘기 했는데 우리가 이미 그러고 있다는 그 깨달음. 되게, 중요했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니까 이제 국뽕이나 국수지가 아닌 이유, 그건 보편성에 있다. 모두에게, 한국의 방역이라든지 방역 방식, 여러 가지를 이제 권할 수 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보편성은 확보하기가 힘든 게, 가령 중국의 방식을 전 세계에, 일단 범위를 좁혀서 방역하고만 관련시켜서 보자면요. 전 세계 그 권할 수 있냐? 성, 미국을 하면 스테이트, 주 하나를 딱 고립시키는 거. 이거 절대 권할 수 없죠. 먹히지도 않고요. 아니면 타이완. 타이완은 우리나라 이제 경상도 정도 규모고요. 인구도 얼마 안 돼요. 근데 작은 나라니까 통제됐다. 그건 아니고요. 타이완 같은 경우 굉장히 성공적이라고 칭송받았지만 핵심 문제는 엄청나게 높은 벌금. 타이완 코로나 벌금. 이런 키워드 치시면 깜짝 놀랄 거예요. 몇 천만 원씩 벌금을 내야 됩니다. 방역 조치 위반한. 우리는 10만 원 인가 내잖아요? 그거 갖고도 난리가 나죠. 제가 방금 다시 찾아봤거든요. KBS 보도인데, 타이완 코로나 자가격리 위반 벌금 3,900만 원 부과 법안 추진. 그 다음에 더 최근에 수칙, 동아일보 기사입니다. 수칙 어기고 들락날락. 4천만 원 벌금 폭탄 맞은 대만 남성. 4천만 원. 이 우리한테는 상상이 안 가는데 그들에게는 벌금이 정말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래서 방역이 먹힌 거예요. 그러니까 위쪽 중국은 전체주의로 이걸 눌렀던 거고요. 아래쪽 중국은 경제적인 압박 이걸로 눌렀던 거죠. 한국은 그런 거 전혀 없이 이게 지금 아직까지 저기 잘 작동하고 있죠. 이런 식의 이제, 일본 방식은 뭐, 다 아시겠지만, 사기와 이 어떤 농간, 이걸로 대표되고 있고요. 팩스로 집계하고,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전 세계 나라들을 이렇게 둘러보면, 인구 5천만, 넘는 그 정도 꽤 인구 규모가 있는 나라에서
그리고 한국처럼 교역에 의존한 나라에서 이렇게 어떤 강제적인 조치 없이 이렇게 성공한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이제 보편성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고, 물론 아쉬운 점 되게 많아요. 뭐 재난 지원금 이걸 선별해서 하는 거, 이것도 그냥 전 국민이 다 재난을 겪으니까 다 줘야 되고, 또 그동안 피해를 많이 본그 자영업 그 소상공인들 지원 대책 좀더 전폭적으로 마련해야 되고, 이런 부분 왜 불만이 없겠어요? 그러나 그런 것들을 할수 있게끔 우리가 그 촉구를 하더라도, 그건 이제 절대평가입니다. 국내에서 잘하려면. 근데 상대평가, 딴 나라하고 비교해보면 이건 전반적으로 비교가 안될 수준이다. 아까 말씀드린 오스트리아나 그 스페인 같은 데서 극진한 대접을 받을 수 있었던 게 이제 우리의 국력이고 국격이다. 네, 이제 그 점이 아마 제가 보편성을 얘기해도 크게 학자로서 창피하지 않은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오늘 그두 번째 날, 그두 번째 시간, 뒷 시간에는 난 이건 다음 시간에 가져가고요. 외국에서 한국에 극찬을 하는데 우리 스스로는 별로 높게 평가하지 않은 이런 원인이 뭘까? 이걸 몇 가지 사실들을 좀 짚어보면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 뭐 이런 것도 없었고, 좀 우리가 사대주의나 노예근성 이런 데 너무 오랫동안 사로잡혀 왔던 게 아닌가? 그래서 진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그런 측면이 많았다. 한데, 코로나19는 우리에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임을 많이 일깨워줬고, 따라서 거기에 맞게끔 우리의 정치, 우리의 학문, 우리의 시민의식의 수준, 우리의 제도, 이런 것들이 함께 격상되는 게 필요하다. 뭐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더 나가서 글로벌 거버넌스, 아까 또는 플래니터리 거버넌스, 지구적 거버넌스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할까에 대한 제안을 드리면서 서양이 지난 1년 반 동안 실패했던 어떤 원인이 뭐가 있을까, 그러니까 어디에 있을까, 그런 것도 짚어보고, 우리가 잘했던 부분을 조금 더 일반화해서 이론적으로 이제 구성하는 그런 부분도 짚어보고,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